안녕하세요. 세원쌤 기술교실의 세원쌤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이론 요약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의 3D가 뭐냐면 3D를 알기 위해서 먼저 뭘 알아야 된다? 1D를 알아야 된다. 1D. 자, 1D는 뭐냐면 1D이라 해서 1차원, 즉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1차원은 선 길이 X축 가로만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1차원은 선 길이 X축 가로가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다. 자, 2차원은 2차원. 2차원은 가로와 세로가 있는 면의 세계, 면의 차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2차원은 면, 넓이, 가로, 세로, X축, Y축이 있는 차원. 쉽게 A4 종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D. 3D는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입체. 입체를 뭘 한다? 3D라고 합니다. 3D. 자, 1D는 뭐다? 선. 2D는 뭐다? 면. 3D는 뭐다? 입체. 예, 이렇게 1, 2, 3D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프린터라고 하면 무슨 프린터? 2D 프린터를 말하는데 2D 프린터. 프린터는 뭐다? 종이에 뭐? 종이. A4 종이에 뭐? 내가 워드 친 걸 그대로 어떻게? 인쇄, 출력하는 기계를 뭐라 한다? 프린터라고 합니다. 종이, A4 종이에 내가 워드 친 거, 한 걸 인쇄하는 기계를 뭐라 한다? 프린터라는데, 3D 프린터는 뭐다? 3D 프린터는 3D 입체를 인쇄, 제조하는 기계를 말하는데, 입체를 인쇄, 제조하는 기계를 말하는데, 인쇄는 왜? 인쇄는 왜?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워드 친 대로, 설계한 대로 만들어진다 해서 인쇄라는 용어를 쓰고, 제조는 뭐다? 만든다라고 해서 제조라는 용어를 씁니다. 제조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또 3D 프린팅은 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뭐? 입체를 인쇄, 제조하는 기술 과정을 말하고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것은 3D 프린팅은 뭐? 적층 제조, Additive Manufacturing 이라 해서 적층, 쌓아서 제품을 만드는 기술의 한 종류이고 이런 적층 제조, 3D 프린팅은 뭐다? 아이디어 맞춤형 제조에 적합하고 복잡한 형상도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그런 제조 방법이 뭐다? 3D 프린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적층 가공, 어떤 물질을 쌓아서 만드는 적층 가공의 반대말이 뭐다? 반대말이 뭐다? 절삭 가공이다. 절삭 가공. 절삭 가공 뭐다? 깎아서 만드는 절삭 가공이 적층 가공의 반대말인데, 절삭 가공이 현재 제품, 현재 우리 시대의 제품 생산의 중심인데, 이것이 점점점 뭐로 바뀌고 있다? 적층 가공 3D 프린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 라는 것 정도. 자, 3D 프린터 1, 2, 3D, 선면 입체고, 2D 프린터는 종이. 에다가 인쇄, 출력하는 기계고, 3D 프린터는 입체를 인쇄하는 기계다. 3D 프린터는 입체를 제조하는 기술이고, 적층 제조, 그리고 아이디어 맞춤형 제조에 적합하다. 복잡한 형상도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적층 가공의 반대마다 뭐다? 절삭 가공이 되겠다.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가 어떤 자격증이냐면 3D 프린터 산업에서 뭐 창의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3D 스캐닝, 3D 모델링, 3D 프린팅, 후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표시해 주는 자격이 뭐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3D 프린터 산업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3D 스캐닝에서부터 후가공까지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자격증이 뭐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자격증이 되겠다. 자, 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시험의 주요 출제 항목
필기시험의 주요 출제 항목은 뭐다? 3D 스캐닝에서부터 3D 프린터 안전관리까지 되겠다. 안전관리까지가 되는데 3D 스캐닝이 뭐다? 어떤 물체 뭐 XY, Z의 좌표를 읽어내는 과정이 뭐다? 3D 스캐닝이 되겠다. 그리고 넙스 모델링이 뭐냐면 쉽게 3차원 곡선 곡면을 쉽게 모델링하는 방법이 뭐다? 넙스 모델링. 그리고 엔지니어링 모델링이 뭐다? 2D 도면. 도면을 보고 3D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엔지니어링 모델링. 3D 프린터 소프트웨어 설정은 모델링을 어떻게 3D 프린터가 출력할 수 있도록 바꾸는 프로그램이 슬라이싱 프로그램인데 슬라이싱 프로그램 설정에서부터 서포트 G코드 바꾸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고 3D 프린터 하드웨어 설정은 3D 프린터 재료에서부터 출력 설정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확정, 오류 수정, 3D 프린터 출력, 3D 프린터 안전 관리까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겠다. 그런데 이 필기 시험은 몇 점? 100점 만점에 몇 점? 60점 이상. 그리고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된다? 60문제가 출제되는데 거기서 몇 문제 이상 맞춰야 된다? 36문제만 맞추면 어떻게 된다? 합격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100점을 맞는 게 아니고 36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만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3D 프린팅이 뭔지에서부터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추려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Let's get it! 자, 3D 프린팅 다시 정리합니다. 3D 프린팅은 뭐다? 3차원 3D 입체를 만드는 기술이고 적층 제조, 물질을 쌓아서 만드는 기술의 한 종류이고 설계도 모델링에서 어떻게 직접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복잡한 형상도 쉽게 제작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3D 프린팅 뭐다? 아이디어 맞춤 제조에 적합해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뭐다? 3D 프린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3차원 적층 제조, 설계도 모델링에 직접 제품을 제작, 복잡한 형상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디어 맞춤 제조로 각광받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3D 프린팅은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는 재료가 고체냐, 액체냐, 기체가 아닌 분말이냐에 따라 가지고 고체, 액체, 분말 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재료에 의해서 3D 프린팅 하는 방법을 분류할 수 있는데, 자, 고체는 어떤 방식이냐면, 고체 물질을 녹여서 글루건처럼 짜내가지고 그 물질을 어떻게, 한층 쌓아서 만드는 방식이 뭐다? 고체 방식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체 방식에는 어떤 방식이 있다? 압출 적층 조형해 가지고 FDM 방식하고 적층물 제조해 가지고 LOM 방식이 있다. LOM 방식이 있는데 FDM 방식이 뭐냐면 FDM 할 때 F는 뭐다? Fused. 어떤 걸 녹여서 Deposition. 녹여서 쌓아서 모델링하는 방식이 뭐다? FDM 방식이다. 녹여가지고 글루건처럼 녹여가지고 쌓아가지고 한층 물체를 만드는 방식보다 압출 적층 조형이 되겠다. 요게 지금 우리가 지금 기술실하고 가장 많이 보급된 방식입니다. 자, FDM 방식이 그렇다. 요 기술실에 있는 그런 프린터들이 다 뭐다? FDM 방식이다. 자, 그리고 적층물 제조는 뭐다? LOM이라 해가지고 라미네이티드 얇은 판 필름 등을 이용해가지고 오브젝트 물체를 매뉴팩처링 제조하는 방식이 뭐다? 적층물 제조해가지고 필름을 이용하는 방식이 뭐다? LOM 방식이다. 이러한 고체 방식은 특징이 뭐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어떻다? 싸서 어떻다? 보급형으로 많이 지금 보급되어 있고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출력 속도랑 품질은 상대적으로 어떻다? 낮은 특징이 있다라는 그 정도로 지금 정리하시고, 자, 액체 방식은 딱, 요렇고, FDM과 LOM 방식,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짜거나 필름 이용해서 만든다. 자, 액체 방식 뭐냐면, 액체를 이용해서 3D 프린팅 하는 건데, 액체는 어떤 액체냐? 광경화. 빛을 받으면 어떻게 경화 딱딱하게 바뀌는 수지 플라스틱이 있다. 광경화성 수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모델링 프린팅하는 방식이 뭐다? 액체 방식이다. 액체 방식인데 요거는 빛을 받으니까 빛을 뭐로 씁니까? 레이저 쓰겠죠.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밀성이 어떻다? 정밀성이 높지만 어떻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어떻다? 떨어진다. 떨어지고 액체 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이 뭐가 있다? SLA 방식이 있다. SLA 방식. SLA 방식 뭐다? 액체 방식이다. 액체 방식인데 SLA 방식은 뭐냐면 스테레오 입체. 스테레오 입체라는 뜻이죠. 스테레오 리소그래피 입체 조형. 리소그래피 조형. 입체 출력. 뭐 입체 조형. 입체 출력. 어페라터스 입체 조형 기계. SLA는 입체 조형 기계. 요건데 요거는 뭘 재료 쓴다? 광경화성 수지를 쓴다. 그래서 요거는 입체 조형 기계인데, 그래서 우리 보통 3D 프린팅 하면 요 SLA 요걸 말하죠. 요거 영어 뜻에서부터 입체 조형 기계가 되겠죠. 그래서 SLA가 뭐다? 액체 방식이 되겠다. 광경화성 수지. 요게 3D 프린팅 하면 대표가 되겠다. 자, 그래서 고체 액체. 예, 고체 액체. 요렇게 지금 되고. 자, 그리고 기체가 아닌 분말이 있습니다. 분말. 분말이 있는데, 분말은 다른 말로 가루죠. 가루. 분말을 이용해서 어떻게 3D 프린팅 하냐면, 분말을 이용해서 분말 소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분말 소결, 요게 뭐냐면, 용어들이 어려운데, 분말 소결은 뭐냐면 가루를 소결시켜서 입체 모양을 만든다 이런 뜻인데, 가루를 어떻게, 가루를 여러분 설탕이죠. 설탕 가루죠. 설탕을 설탕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면 설탕이 녹죠. 녹는데 100% 녹이는 게 아니라 설탕을 조금만 녹여가지고 또 설탕 가루를 입히면 그 녹인 거에 녹은 부분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또 묻겠죠. 거기다가 또 설탕을 조금 녹여가지고 또 어떻게 가루를 입히고, 녹여서 가루를 입히고 하는 방법이 뭐다? 분말 소결이 되겠다. 분말 소결. 분말 소결. 그리고 분말 융접. 분말 융접 뭐냐면 가루를 두 개를 섞습니다. 가루를 두 개를 섞는데, 요 두 가루는 어떻다? 두 가루는 녹는 점이 다르다. 하나는 설탕이고 하나는 소금이다. 그래서 설탕을 조금 녹이고 난 다음에 소금가루를 묻히고, 설탕을 녹이고 난 다음에 소금가루 묻히고 해가지고, 녹는 점이 다른 가루를 섞어가지고, 녹는 점이 낮은 가루를 어떻게 녹여서 다른 가루를 쌓는 방식이 뭐다? 분말 융접이 되겠다. 그래서 분말 소결, 분말 융접, 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 뭐다? 분말 방식이 되겠다. 분말 소결, 분말 융접. 소결과 융접 차이점 아시겠어요? 차이점 아시면 됩니다. 차이점 아시면 되고, 분말 방식은 상대적으로 어떻다? 내구성이 높고 출력 속도도 빨라 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어떻다? 가격이 높다. 그리고 분말 속에서 3D 프린팅이 되기 때문에 서포터가 필요 있겠다 없겠다. 서포터가 필요 없다. 분말 속에서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포터가 필요 없으나, 나중에 또 추가로 또 얘기할게요. 분말 금속으로 만들었을 때는 금속 분말 이용할 때는 서포터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속은 어떻게 수축이라든지 뒤틀림이 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금속 분말을 이용할 때는 서포터가 필요하나, 다른 분말을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세라믹이라든지 이런 분말을 사용할 때는 서포터 필요 있다 없다.
알아두시고 분말 방식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SLS 방식이 있다. 뭐라고? SLS 방식이 있다. SLS 할 때, SLS 할 때 S는 뭐다? Selective, 선택. L은 뭐다? 레이저, 선택적 레이저 신터링. 신터링 뭐다? 소결.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소결하는 방식이 뭐다? SLS 방식인데, 요거는 어떤 재료를 이용한다? 분말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아둘 거는 FM, FDM, LOM이 무슨 방식? 고체. SLA가 뭐다? 액체. SLS가 뭐다? 분말. 요 정도만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DMLS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다? D. 다이렉트. 직접 메탈, 금속에 레이저를 쏴서 신터링 한다. 직접 금속을, 금속에다 레이저를 쏴가지고 소결하는 방식이 뭐다? DMLS 방식이. 요거는 뭘 이용한다? 분말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죠.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이외에도 더 있는데, 줄여가지고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팅은 뭐? 재료에 의해서 고체, 액체, 기체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고체, 액체, 분말로 분류하고, 고체는 FDM, LOM이 있고, 액체는 뭐? SLA가 있고, 분말에는 SLS가 있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3D 프린터의, 예, 자. 하고, 자, 다음은 3D 스캐닝이 있습니다. 3D 스캐닝. 3D 스캐닝이 뭐냐면, 물체 입체를 어떻게, 입체의 가로, 세로, 높이, XY, Z 좌표 데이터를 얻는 방법, 얻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얻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3D 스캐닝이라 한다. 그런데, 요 스캐닝 할 때, 뭘 이용하냐면, 레이저를 이용합니다. 레이저를 물체에 쏴가지고, 반사되어 나오는 시간, 반사되어 나오는 각도를 측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레이저 포인트 점을 이용해, 점이 레이저 3D 스캐닝의 데이터가 되고, 요 점들이 모여있는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 클라우드, 점들이 모여있는 구름, 점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점군이 스캐닝의 데이터가 되겠다. 그리고 3D 스캐닝의 과정은 3D 스캐닝 할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물체에다가 어떻게, 레이저를 쏴가지고 점군을 생성해서, 이 점군을 어떻게 3D 모델로 만들 수 있게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3D 스캐닝 하는데, 재구성할 때는 정합이라든지 병합이라는 방식이 이루어진다. 자, 정합은 뭐다? Registration 해가지고 점 데이터들을, 레이저 포인트 점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뭐라 한다? 정합이라 한다. 그리고 병합은 뭐라 한다? 멀징을 해가지고 점 데이터들을 합쳤을 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중복되는 부분. 점이 똑같은 지점에 한 번 더 찍히는 거. 중복되는 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하나로 합쳐지니까 어떻게 된다? 데이터가 줄어들고, 이렇게 정합, 병합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줄이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필터링이라고, 필터링.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3D 모델링을 재구성을 합니다. 자. 지금 됐고, 자, 이러한 3D 스캐닝 할 수 있는 장비를 3D 스캐너라고 하는데, 3D 스캐너는 크게 어떤 방식? 접촉식과 비접촉식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접촉식은 어떻게? 물체에 접촉해가지고 그 좌표를 읽어내는데, 접촉할 때 사용되는 게 뭐냐면 프로브, 터치 프로브라 해가지고 얇은 바늘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물체에 접촉해가지고 물체의 위치, 높이를 측정해서 스캔 데이터를 얻는 방식인데, 바늘을 이용해가지고 접촉하기 때문에 요거는 복잡하거나 푹신한 물체는 그 접촉식을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고, 대표적인 장비에는 뭐가 있냐면 CMM 장비가 있다. 뭐라고? CMM 장비. 예. 우선 그 영어로만 하죠. 그림은 다 생각했습니다. CMM 장비는 뭐냐면 Coordinate 좌표를 measuring 측정하는 기계. CMM 장비, 좌표 측정 기계가 뭐다? CMM인데, CMM은 뭐다? 접촉식 3D 스캐너가 되겠다. 자, CMM 뭐다? 접촉식이다. 자, 그리고 비접촉식은 뭘 이용한다?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레이저를 쏴 가지고 반사되어 나오는 시간이라든지 각을 이용해서 하는데,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투명하면 레이저 어떻게 될까요? 통과되죠. 반사가 안 되는 물질은 어떻다? 비접촉식을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비접촉식에는 보통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접촉식 방식이 뭐가 있냐면 TOF, TOF 레이저 스캐너가 있는데, TOF 레이저 스캐너가 뭐냐면 Time of Flight 해가지고 레이저 빵 레이저를 레이저 포인트, 레이저 펄스 레이저, 펄스가 맥박이죠. 맥박 레이저 빵빵 펄스 레이저를 어떻게 물체에 쌓아가지고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한다든지, 연속되는 레이저 쫙 레이저 쌓아가지고 레이저 위상 위치, 위치 관계를 측정해가지고 측정하는 레이저 방식, 그 스캐너 방식이 뭐다? TOF 레이저 스캐너 방식이다. 자, 그런데 TOF 레이저 스캐너는 어디에 많이 이용한다? 대형 물체 스캔할 때 많이 이용이 되고, 요거는 정밀하고 세밀한 측정이 된다 안 된다? 상대적으로 안 된다. 대형 구조물 이용할 때는 어떤 방식을 이용한다? TOF 레이저 스캐너 방식을 이용한다. 요거는 펄스 레이저 시간 측정하거나 연속 레이저 위상 간섭을 측정한다 라는 것 정도로 정리하시고,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레이저 기반 삼각 측량 스캐너가 있습니다. 레이저 기반 삼각 측량 스캐너는 어떤 레이저를 쓰느냐? 라인, 선 형태의 레이저를 작사가지고 이용하는데, 자, 선 형태의 레이저 쫙, 레이저 선을 딱 쏴가지고, 요건 어떻게? 레이저 쏘는 발진부, 그리고 쏴가지고 레이저 돌아오는 수광부, 그리고 물체 간의 각과, 요 시간 길이를 측정해가지고, 스캔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어떤 기계, 어떤 장비냐면, 턴테이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스캔 장비에 어떻게? 레이저 기반 삼각 측량 스캐너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게 있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패턴 이미지 삼각 측량 스캐너 방식이 있는데, 패턴 이미지는 요 그림처럼 패턴을 물체에 쌓아가지고, 요 측정하는 방식인데, 이런 패턴을 한 번에 딱 쌓아가지고 반사되어 나오는 왜곡된 빛을 측정하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에 요런 빛을 쏘기 때문에 한 번에 넓은 영역을 빠르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많이 이용된다? 휴대용 스캐너에 많이 이용된다. 휴대용 스캐너. 자, 요렇게, 자, 비접촉식 크기의 세 가지, TOF, 레이저 기반 삼각 측량, 패턴 기반, 삼각 측량 스캐너, 요런 게 있고, 그리고 백색광과 광이상 방법은 뭐다? 반도체나 모정밀 용역으로 많이 이용되고, CT는 뭐, 의료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요 정도,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 여기 보시면, 삼각 측량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삼각 측량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A, 여기서 A변의 맞은편에 있는 요게 A각입니다. A가. 그리고 여기 이쪽 변이 B, 이쪽 변이 B인데, 요게 마주보고 있는 게 B, 여기 있는 각이 C인데, 요 마주보고 있는 변이 C인데, 사인 법칙이 뭐다? 사인 A, 요쪽, sin A의, 사인 A의 A 길이 분의 한 이 값이 사인 B, 사인 B의, B의 길이, 요 값하고 사인 C의 길이, 요 값이 같다. 라는 요 사인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물체의 발광부, 그리고 측정한 지점, 그리고 물체의 길이, 물체의 위치, 요걸, 이용해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어떻게? 3D 스캔의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 뭐다? 삼각 측량, 사인 법칙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카메라와 물체의 각도가 30도래요, 30도. 그리고 물체와 카메라의 거리가 10m일 때, 그래서 레이저 헤드와 물체의 거리,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각도에다가 뭘 해준다? 그냥 사인만 해주고, 그리고 물체 거리 어떻게 그냥 여기 거리 해가지고 각도랑
거리를 어떻게 사인 법칙을 곱하면 됩니다. 사인 30도가 2분의 1, 그리고 거리가 30도니까 여기에 헤드의 거리는 어떻게 5m가 되겠다.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네, 각도에다가 사인 붙이고 거기다 거리를 해줘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기능서에 나오는 문제는 이 정도로 됩니다. 자, 됐고. 자, 그리고 그 스캐너에 스캐너로 얻을 수 있는 스캔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점군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 점군 데이터라, 폴리라인, 선 데이터라, 삼각형 메시, 트라이앵글러 메시 데이터,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점군 데이터 특징이 뭐냐면, 점군 데이터는 그냥 점들이 모여있는 무작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무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점군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3D 프린팅 하기 위해서는 점군 데이터를 후처리를 해줘야 된다. 후처리에 뭐가 있다? 정합, 병합. 정합이 뭐예요? 정합이 뭐다? 정합이 뭐다? 정합이 점 데이터를 합치고 병합 뭐다? 중복된 부분을 합쳐가지고 데이터를 줄이고 필터링 불필요한 걸 빼는 게 뭐다? 필터링입니다. 정합, 병합, 필터링, 보정을 매끄럽게 해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출력한다. 점군 데이터는 이렇게 출력하고 폴리라인은 뭐다? 폴리라인 스캔 데이터는 뭐다? 점 데이터들을 어떻게 선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폴리라인은 뭐가 있다? 위상관계, 네. 선들의 위치관계가 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필터링 보정을 거쳐가지고 3D 프린팅 하면 되겠다. 폴리라인은 위상관계가 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메시는 바로 3D 프린팅이 가능하나? 요것도 필터링 보정, 페어링 과정을 거쳐가지고 좀 더 매끄럽게 해서 어떻게 3D 프린팅을 한다. 자, 3D 스캔 데이터는 뭐가 있다? 점근, 폴리라인, 메시. 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자, 그런데 3D 스캔 할 때, 물체가 너무 커가지고 측정 범위가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측정 방식, 측정 기계를 변경하면 된다. TOF, 요거는 큰 거죠. 그리고 이동식 스캐너 등을 이용해가지고 측정 방식 변경해서 측정하거나 여러 부분을 측정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여러 부분 측정해가지고 정합 병합을 통해서 합쳐가지고 스캔을 하거나 하는데 정합 병합할 때는 중첩된 표면을 측정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요 그림과 같이 정합용 스티커, 정합용 마커를 이용한다든지 보정식인 정합용 볼을 이용해가지고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물체가 측정 범위 초과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3D 스캐너 가지고 데이터들은 어떤 포맷으로 저장이 되냐면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XYZ, 그리고 IGES, 스텝 파일로 지금 정리가 되는데 XYZ 포맷은 뭐냐면 가장 단순하고 요거는 뭐다? 단순하기 때문에 뭐만 있다? XYZ 좌표, 가로, 세로, 높이 좌표만 포함이 된다. XYZ는 가장 단순하다. 그리고 IGES 좌표는 최초의 표준 포맷 좌표다. 표준 포맷 좌표시고 모든 형상 데이터, 점에서부터 글자까지 선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이 된다. 표준 데이터 포맷이 뭐다? IGES 포맷이다. 그리고 스텝 데이터는 IGES 단점을 극복해가지고 설계에서부터 생산까지의 모든 데이터들 포함된 최근에 개발된 데이터가 뭐다? 스텝 데이터다. 여러분이 그래서 3D 프린터 실기시험 볼 때 이 스텝 데이터 포맷으로도 3D 모델링 파일을 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3D 스캔 데이터 포맷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XYZ는 단순하다. IGES는 형상 데이터까지 포함한 최초의 표준 포맷이다. 스텝은 최근에 개발된 설계서부터 생산까지 모든 데이터들이 포함된 포맷이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스캔, 3D 스캔 방식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은 이제 모델, 3D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3D 모델링 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3D 모델링 종류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뭐가 있냐면, 폴리곤 방식, 솔리드 방식, 넙스 방식,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폴리곤 방식의 3D 모델링 뭐냐면,
삼각형을 기본 단위로 해가지고 모델링 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모델링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폴리곤 방식 모델링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마야, 3D맥스, 지브러시, 요 프로그램들은 폴리곤 방식의 폴리곤 모델링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런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삼각형 개수가 많거나 삼각형 크기를 작게 가지고 모델링하면 부드러운 표면을 만들 수가 있지만 반대로 어떻게 용량이 커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폴리곤 모델링 방식은 삼각형을 이용하고 게임 애니메이션 모델링이 많이 사용이 된다. 삼각형 개수 많거나 삼각형 크기 작게 하면 부드러운 표면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솔리드 모델링 방식이 있는데, 이 솔리드 모델링 방식이 뭐냐면 속이 꽉 찬 입체 도형, 뭐 정육면체, 뭐 또 원기둥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모델링, 입체 도형을 꽉 찬 입체 도형을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모델링하는 방식. 대표적인 팅크캐드가 있죠. 팅크캐드. 이런 꽉 찬 입체 도형을 이용한 모델링 방식 뭐다? 솔리드 모델링 방식인데, 이 방식의 특징 뭐다? 모델링의 재료에 따른 무게를 측정이 가능하다. 무게가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 넙스 모델링이 있는데, 넙스 모델링, 공면 모델링이라고 그때 아까 얘기했는데, 넙스 모델링이 뭐냐면, 넙스, 넙스, 난, 유니폼, 레셔널, 비, 스플라인 해가지고, 비, 아니다. 비, 아니다. 아닐 비, 아니다. 유니폼, 형상이 아니다. 형상이 정해지지 않은, 곡선 모델링. 스플라인 모델링이 뭐다? 넙스 모델링인데, 이 넙스 모델링이 뭐냐면 수학 알고리즘, 수학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곡선 곡면을 잘 표현할 수, 잘 표현하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모델링 방식이 뭐다? 넙스 모델링이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들에서는 다 뭐다? 넙스 모델링을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티아, 인벤터, 라이너, 퓨전, 이런 것들이 넙스 모델링을 잘 사용하고 있는 모델링 방식이다. 자, 그리고 이 넙스 모델링에서는 몇 개의 외형선으로 어떻게 부드러운 곡선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수정이 쉽고 부드러운 곡선을 생성하기가 쉽다. 라는 방식. 이 정도 특징으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넙스 모델링.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모델링, 뭐 퓨전이라든지 인벤터라든지 이런 제품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모델링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3D 기본 도형을 이용해 가지고 모델링하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서 박스, 콘, 스피어, 실린더, 토러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냥 더하기 빼기 해 가지고 모델링 할 수도 있고, 또 폴리곤 이용 점선면을 편집해 가지고 또 모델링 할 수 있다. 또 뭐 2D 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3D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2D 라인을 가지고 단면을 만들어서 두께라든지 회전 등을 해 가지고 3D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돌출은 이렇게 어떤 면을 만들고 잡아 당기면 입체 모형이 되는 거고, 수입은 뭐냐면 어떤 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선을 쭉 선 따라 가지고 어떻게 그 2D 면이 이제 입체로 되는 방식, 입체로 만드는 방식이고, 리볼버는 2D 면을 어떤 축에 의해 가지고 빙글 돌려 가지고 만드는 입체를 만드는 방식, 리볼버. 로프트는 요 면과 두 면을 이어 가지고 아랫면과 윗면 이어 가지고 뭐 모양이 다른 크기가 다른 두 면을 이어 가지고 입체를 만드는 방식 뭐다? 로프트. 요런 게 뭐다? 2D 라인이 이용한 3D 모델링이 되겠다. 그리고 CSG 방식이 있는데, CSG 방식이 뭐냐면 컨스트럭티브 유용한 솔리드, 유용한 입체, 기하 입체 모델링 방식, 기하 입체를 만드는 방식이 뭐냐면 CSG인데, 요거는 집합현상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A 도형하고 B 도형을 합집합 모델링, 그리고 Subtract, A 도형에서 B 모델을 뺀 합집합 모델링, 그리고 A 모델과 B 모델이 겹치는 부분
기준을 만드는 교집합 모델, 이런 걸 이용한 게 뭐다? CSG 모델,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제품 모델링 소프트에서 지원한 방법은 3D 기본 도형을 이용하고, 폴리곤을 이용하고, 2D 라인을 이용해서 모델링하고, CSG를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3D 모델링 본을 볼 때 좌표계를 이용하는데, 좌표계는 크게 오른손 좌표계에 뭐가 있다? 왼손 좌표계가 있다. 자, 오른손 좌표계는 뭐다? Z축이 어디? 앞쪽으로 나오는 좌표계가 뭐다? 오른손 좌표계다. 그리고 Z축이 뒤쪽으로 가 있는, 화면 뒤쪽으로 가 있는 좌표계가 뭐다? 왼손 좌표계가 되겠다. 왼손 좌표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자, 그리고 보는 방향, 뷰포인트, 탑뷰는 뭐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양, 요거는 평면도가 되겠죠. 프론트 뷰는 앞에서 보는 모양, 정면도가 되겠고, 레프트 뷰는 뭐다? 좌측에서 보는 방향, 좌측면도. 요 세 가지가 기본이고, 요걸 입체적으로 볼 때 원근감 있게 보는 방법이 뭐다? 퍼스펙티브 뷰 해가지고, 요건 투시도가 되겠다. 투시 형태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퍼스펙티브 뷰가 되겠습니다. 이런 뷰포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D 모델링은 작업 지시서에 따라가지고 3D 모델을 만드는데, 작업 지시서가 뭐냐면 제품 제작, 작업에 대한 정보, 지시가 포함된 문서가 뭐다? 작업 지시서가 되겠다. 작업 지시서 되는데, 요 작업 지시서에는 뭐가 있다? 작업 제작 개요, 디자인 요구사항, 디자인 정보, 도면이 포함되는데, 제작 계획에는 물품명, 제작 방법, 기간, 수량 등, 제작 기간, 수량 등이 포함되고, 디자인 요구사항에는 모델링 이렇게 해주세요, 주의사항, 요구사항이 들어가고, 디자인 정보에는 모델링 길의 두께, 길이, 두께, 각도 등이 들어가고, 도면은 정면, 측면, 평면도, 입체도가 들어가고, 참고로 모델링 할 때 기본 단위는 뭘 쓴다? 밀리미터 단위를 쓴다. 숫자만 있고, 하면 뭐다? 이게 센티미터가 아니고 뭐다? 밀리미터가 되겠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모델링 해가지고 3D 프린팅 할 때 3D 프린팅은 뭐로 저장한다? 3D 프린트 저장할 때 파일 포맷은 STL, AMF, OBJ, 3MF, PLY, 이러한 파일 포맷이 있다. 가장 기본이 뭐다? STL인데, STL은 뭐의 약자다? 스테레오, 입체, 리소그래피, 입체 조형, 뭐, 요런 조형 파일을 나타내는 뭐 그런 뜻이겠죠. STL은 뭐다? 3D 프린팅의 현재 뭐다? 표준 입력 파일이다. 자, STL 특징이 뭐냐? STL 파일 포맷의 특징이 뭐냐면, 3D 모델의 외형을 뭐로 나타냈다? 삼각형 면으로, 나타내가지고, 요거는, 요 삼각형 면으로 막 나타내다 보니까 오류 가능성이 어떻다?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요 STL에는 뭐만 들어가 있다? 표면 정보만 들어가 있다. 표면 정보만 들어가 있다. 다른 정보, 뭐 재질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다른 정보 들어가 있지 않다. STL 3D 프린팅 현재 표준 입력 파일이다. 그리고 3D 모델 외형을 삼각형 면에 근사시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면 메시 정보만 들어가 있다. 라는 그 정도로 우선 정리하시고. 그래서 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시험 문제에 한 번이 나옵니다. 삼각형의 꼭지점의 개수, 삼각형의 모서리 개수는 몇 개인가, 요거 구하는 공식 알아두세요. 알아두시면. 요거는 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할 때 그 나오더라고요. 요 공식. 삼각 꼭지점 수는 총 삼각형 수 나누기에 더하기 2하면 꼭지점 수가 나오고, 모서리 수는 총 꼭지점 수 곱하기 3 빼기 6하면 모서리 수가 나온다. 알아두시고. 자, 또 다음 3D 프린팅 파일 포맷에서는 뭐가 있다? AMF 파일이 있는데, 이건 뭐의 약자면 Additive Manufacturing 파일, 적층 제조 파일. 제조 해가지고 AMF 파일이 있는데, AMF 파일은 뭐다? STL 파일 문제점은 뭐예요? 오류 가능성이 높다. 삼각형 면에 근사시켜 오류 가능성이 높고, 표면 정보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가지고 색, 질감, 면 정보를 포함하고, 국면이 어떻다? 상대적으로 잘 표현이 된다. 그러면서도 어떻다? 용량이
작은 특징이 있다라는 거, MF8 특징. 그리고 OBJ,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는 그 모델링 파일인데, 요거 여기에는 점, 선, 면 정보가 포함되고 다양하게 호환이 잘 된다. 여러 프로그램에 호환이 잘 되지만 반대로 뭐 용량이 어떻다? 용량이 크다. 용량이 크다. OBJ는 호환성이 좁지만 용량이 크다. 하나 두시고. 그리고 최근에 개발되어진 요거 프린팅 파일, 그 파일이 뭐냐면 3MF 파일인데, 요거는 STL 파일을 대체하기 위해서 제작되었고, 여기에는 색, 재질, 재료, 메시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3MF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3D 스캔 파일 적용할 때는 어떤 파일 포맷이 많이 이용된다? PLY 파일이 많이 이용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3D 프린터가 출력하기 위해서 모델링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한층 한층 얇게 썰어 가지고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슬라이싱이라고. 슬라이싱, 모델링 파일을, 프린팅 파일을 어떻게 슬라이싱 하는 프로그램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슬라이서 프로그램 뭐? 3D 프린터가 3D 프린터 출력할 수 있도록 3D 데이터를 어떻게 한층 한층 분류 저장하는, 분류 저장 변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이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걸 설정할 수 있다? 출력물의 정밀도, 레이어 하이트, 레이어 높이를 정할 수 있다. 보통 레이어는 0.2mm로 한다. 자, 그리고 또 뭘 설정할 수 있다? 출력물의 채움. 뭘 설정할 수 있다? 출력물 채움은 보통 몇 퍼센트? 20%로 한다. 그 수축률이 높은 재료는 밀도를 20%보다 좀 더 낮추면 좋다. 수축률이 높은 재료는 뭐가 있다? ABS가 있다. 그리고 출력 속도랑 온도를 또 설정할 수 있다. 출력 속도는, 출력 속도 높이면 어떨까? 품질은 낮아진다. 그래서 내가 좋은 그 품질을 원하면 속도를 어떻게 줄여야 되겠다. 보통 속도는 50mm per second. 1초에 얼만큼 이동한다? 50mm, 5cm 이동할 수 있는 속도인데, 내가 좋은 품질, 높은 품질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품질을,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재료에 따른 노즐 온도, 녹는 노즐의 온도를 맞게 설정해 줘야 된다. 나는 PLA를 쓰는데 ABS에 맞는 ABS 설정 온도에 맞추면 안 되겠다. 재료에 맞게 온도를 설정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출력 재료에 따라 압출량, 노즐 두께는 얼마나 할 건가도 설정할 수 있고, 또 뭐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또 뭐 3D 프린터 부가 요소도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처지는 부분에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고, 잘 떨어지는 구조면 바닥면도 설치할 수 있는 부가요소도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는 가상 적층 보기라 해가지고, 내가 출력, 실제로 출력하지 않아도 프로그램 내에서 가상으로 적층해가지고 잘 요 내 모델링이 잘 출력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상 적층 보기도 가능하다. 그리고 요 슬라이서 프로그램은 표준 포맷은 STL, OBJ 파일을 불러가지고 3D 프린터 출력할 수 있는 무슨, 뭐, 어떤 파일로 바꾼다? G코드 파일로, 요게 큰 목적입니다. 요게 G코드 파일로 변환, 저장, 생성하는 요거, G코드 파일로 변환해준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은 STL 파일을 어떻게 G코드 파일로 변환해준다. 자, 그리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내가 모델링 했는데, 모델링이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그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보다 크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크게 나오는지 작게 나오는지, 나오면 크게 나오면 요걸 그 모델링한 걸 분할해서 출력한다든지, 조립 형태로 만든다든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뭐가 있다? 큐라가 있고, 메시 믹서 이런 거는 자동으로 서포트가 실행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
쌤,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싹 다 뺐습니다, 쌤. 그림 여러분 나중에 책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그리고 출력 보조물에는 뭐가 있다? 지지대, 서포트와 바닥 받침대가 있다. 바닥 받침대가 있는데 지지대에는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요런 양쪽이 처지는 구조 되어 있을 때는 양쪽을 받쳐주는 구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버행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처질 수 있을 때는 가운데 부분을 딱 받쳐주는 지붕 구조를 받쳐주는 뭐 실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 받치는 거. 그리고 한쪽이 떨어졌어요. 한쪽이 붕 떠있을 때는 한쪽을 받쳐주는 요거는 아일랜드, 이렇게 받친다, 아일랜드라고. 그리고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받치는 걸 뭐라고 한다? Unstable. 그리고 기본 받침을 뭐라고 한다? 베이스라고. 출력물이 잘 그 3D 프린터 바닥면에 잘 붙고, 또 뭐 나중에 출력이 다 되고 잘 뗄 수 있도록 바닥면에 래프팅, 뗏목을 설치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래프트. 그리고 또 브림이라고 바닥면 설치해 주는 게 있는데 브림은 뭐냐면 이제 중절모 있죠, 중절모. 요거 창이 있는 갓 같은 거. 중절모에 요 옆에 있는 창 부분을 브림이라고 하는데 레이어를 쭉 옆부분을 확장시켜 가지고 이렇게 확장시켜 가지고 내가 출력물이면 요 옆부분을 확장시켜서 어떻게 바닥면에 깔아주는 걸 브림이라는데 이렇게 브림을 설치해주면 바닥면에 어떻게 잘 붙는다, 출력물이 잘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출력물, 서포터, 지지대 결함에는 뭐가 있다? 처지는 세깅, 처지는 결함하고 와핑, 뒤틀림 결함이 있다. 처진과 뒤틀림 결함이 있다. 처진과 뒤틀림 결함이 안 생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지지대를 설치해주고 뒤틀리는 거 왜 뒤틀리냐면 열이 식을 때 수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요, 요거는 이제 히팅베드를 이용해가지고 뒤틀린 걸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지 설정은 보통 채우는 거는 얼마? 채우는 거는 0에서 100%까지 채울 수 있는데 보통 20%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 채우기를 많이 해주면 뒤틀림이 많이 일어납니다. 채우기 많이 하면. 그래서 뭐 ABS 등 이런 거는 채우기를 조금 해주는 게 상대적으로 뒤틀린 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서포터 방식은 전체 서포터, 부분 서포터, 서포터 없음이 하는데 이런 거는 부분 서포터가 되겠죠. 필요한 부분만 해주는 부분 서포터. 부분 서포터가 가장 선생님이 좋았습니다. 자, 이런 서포터 타입 방식, 지지대 타입 방식이 있다.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는 최종적으로 뭐로 바꾼다? 3D 프린터를 구동시키는 뭐? 지코드 파일로 변환해준다. 지코드 파일은 뭐다? 3D 프린터를 구동시키는 파일이다. 3D 프린터를 구동시키는 파일인데 지코드 파일을 보면 명령을 지코드에서 지령이라는데 명령 한 줄을 뭐라고 한다? 블록이라 한다. 블록이라고 명령을 아닌 참고하는 부분을 나타낼 때는 주석 부분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세미콜론과 괄호를 이용해서 주석 부분을 나타낸다. 주석 부분은 명령이 안 된다. 그리고 G코드에서 G로 시작하는 거는 준비고 M으로 시작하는 거는 보조 명령 진행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여기서 0번으로 시작하는 명령은 G코드는 뭐다? 원샷 명령이라 해가지고 한 번만 딱 실행합니다. 한 번만 실행하는 명령이고 모달 명령은 뭐냐면 다른 명령이 실행하기 전까지 계속 지속되는 명령이 뭐다? 모달 명령이랍니다. 자, 그래서 모달 명령에는 예를 들어 G90은 0으로 시작 안 되죠. G90은 절대 지정이라 해가지고 좌표를 절대 좌표로 설정하는 게 G90. 그리고 G91은 증분 진행이라 해가지고 현재에서 얼만큼 이동해라, 증분만큼 이동해라 하는 명령이 뭐다? G91이 되겠다. 그리고 원산 명령 중에서 G00은 뭐다? 급속 이동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좌표 지점으로 급속 빠르게 이동해라. 그리고 G01은 직선 보강이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좌표 지점까지 어떻게 물질을, 재료를 쌓아주면서 이동해라 하는 거 직선 보강이라 하는데 요거는 G01이 되겠다. 그리고 G04는 뭐다? 대기. G28은 원점으로 이동하라. 이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G코드 명령
어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선 참고료까지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책으로 공부하면서 또 알아두세요. 참고료까지 알아두시고. 자, G코드까지 지금 했고, 이제 여러분이 그 실기시험 볼 때는 2D 도면과 2D 도면을 보고 여러분 모델링 해야 되는데, 2D 도면을 보고 3D 모델링 하는 건 뭐라고 한다? 엔지니어링 모델링이랍니다. 그래서 2D 도면을 알기 위해서는 제도의 기초, 도면에서부터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기초 도면에서부터 쭉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은 도면 제도 용지. 예. 도면은 자 제도 용지에 빨리 그냥 하기 위해서 제도 용지는 뭐다? 제도 용지의 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짧은 변과 긴 변의 비가 어떻게 된다? 1대 루트 2가 된다. 1대 루트 2. 보통은 A 계열 종이를 제도 용지로 많이 이용하고 A0의 크기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1제곱미터가 된다. 1제곱미터. 1제곱미터가 되고 A0는 참고로 1189 곱하기 841이 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A4는 297 곱하기 210. 요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접을 때는 A4 용지 기준으로 접고 도면에 기초 정보가 들어간 표제란이 어떻게 바깥쪽으로 나오게 해서 접어서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은 요 정도로 알아두시고 자, 도면에서는 도면에서 크기와 실제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가 들어가는데, 실제 크기가 도면에서 크기보다 작은 걸 뭐라고 한다? 축적이라고 하고, 같으면 뭐라 한다? 현척이라고 하고, 작은 걸 도면에서 크게 그린 걸 뭐라 한다? 배척이라는데, 1대2. 여기 뒷부분의 숫자가 크면 뭐다? 축적이 되고, 앞부분이 크면 뭐가 된다? 배척이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또 도면에서 그린 그림이 비례가 아닐 때는 비례 아님이나 NS, Not to Scale로 표시하면, 내가 지금 그린 그림이 비례가 아니다라는 거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투성도가 뭐냐면, 어떤 물체의 정면, 측면, 평면, 그냥 쉽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정면, 측면, 평면이 세 가지, 그림으로 나타내는 도면이 뭐다? 정투상도.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등각투상도는 뭐냐? 입체도 그리는 방식인데, 입체 공간을 120도로 3등분 해가지고, 120도 3분, 300, 그 입체, 여기, 요 각이 360도니까, 3등분하면 120도죠. 각이 120도로 같기 때문에 3등분 해가지고 한 면의 정면, 한 면의 측면, 한 면의 평면 요세 가지 각을 3등분 해가지고 입체도 표현하는 방법보다 정투상도가 되겠다. 그리고 사투상도도 입체도 그리는 방법인데 정면은 그대로 그리고 측면과 평면을 어떻게 경사지게 그리는 방법이 뭐다? 사투상도가 되겠다. 여기 등각투상도, 사투상도는 가까운 건 크고 먼건 작게 보이는 원근감 있다 없다 없다 원근감 있게 그리는 방식을 뭐라 한다? 투시투상도라고 하고 점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입체가 작아지는데 한 점에서 쭉 없어지면 쭉 멀리 가면 멀리 가는데 한 점에서 없어지면 몇점 투시, 1점 투시, 2 점에서 없어지면 2점 투시, 3 점에서 없어지면 3점 투시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법은 눈, 투상면, 물체 이렇게 지금 그리는 건데 보는 그대로 내가 보이는 그대로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를 그리는 방식이 뭐다? 삼각법이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제품 디자인, 제품 설계할 때 삼각법을 많이 이용하고 일각법은 눈, 물체, 투상면 돼가지고 정면도는 그대로 그리는데 좌측면도 우측면 바꿔서 그리고 평면도 정면도 바꿔서 그리는 게 뭐다? 일각법이다. 이거는 건축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건축할 때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삼각법은 이렇게 표시가 도면에 이런 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뭐다? 삼각법으로 표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각법으로 표시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요거 기출 문제 나왔습니다. 기출되었습니다. 자, 도면은 뭐에 의해서 그린다? 표준에 의해서 그리는데 우리나라는 한국 산업 표준 해가지고 KS, Korea Industrial Standard
샌다드가 KS에서 도면을 그리고 미국은 뭐다? 안시해가지고 아메리카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 해가지고 안시가 미국 표준이고 일본은 재팬이즈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해가지고 일본 산업 표준, 일본 공업 표준, 영국은 브리티 스탠다드 해가지고 BS, 독일은 도이치 인더스트리얼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준. 한국 KS, 미국은 ANSI, 일본 JIS, 영국은 BS, 독일은 DIN 으로 네, 표시한다. 그리고 KSA는 뭐다? 기본 표준이고 B는 뭐다? 기계와 관련되는 표준. C는 뭐다? 전기. D는 뭐다? 금속. 그리고 ABCD 나왔죠? 뚱뚱뚱뚱뚱 M이 뭐다? 화학이다. M이 화학이다. M이 E가 아니고 화학입니다. 기계, 전기, 금속. M은 화학이다. 자, 표준은 이렇고 여러분이 퓨전이라든지 인벤터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3D 모델링 할 때 구속 조건을 이용하면 3D 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다. 구속 조건은 야, 아이콘 모양을 같이 알아두면 좋은데 구속 조건이 뭐냐면 객체, 점선 면들의 관계를 설정한 것이 뭐다? 구속 조건이다. 구속 조건인데 구속 조건에 뭐가 있다? 형상 구속과 치수 구속이 있다. 형상 구속이 뭐냐면 내가 선을 이렇게 평행되게 안 껐는데 그 선 두 개를 어떻게 수평 구속으로 딱 하면 평행되지 않은 선이 어떻게 평행으로 딱 바뀝니다. 그리고 선이 수직이 아닌데 두 선을 수직으로 수직 구속을 해주면 수직을 대고 이렇게 구속을 이용하면 이렇게 모델링 할 때 쉽게 수평, 수직, 직각, 평행, 동일, 뭐 동심, 접선 이런 거 쉽게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치수를 정확하게 선을 딱 안 그려도 치수값을 치수 구속을 이용해서 치수값을 딱 넣어주면 치수를 쉽게 넣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치수 구속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모델링 해보면 이 구속이 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할 때 조립하는 방식에는 크게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는데 상향식은 뭐냐면 파트, 부품을 먼저 모델링 한 후 조립품, 완성품을 만드는 방식이 뭐다? 상향식이 되겠고 반대로 조립품, 완성품을 만들고 완성품에서 부품, 파트를 조립하는 방식이 뭐다? 하향식이 되겠다. 이렇게 되고 요 파트들을 조립할 때 파트들을 조립할 때, 부품들 조립할 때 최소 공차는 얼마다? 0.5mm인데 0.5mm인데 1mm 이상을 권장합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여러분 모델링을 많이 해보면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입니다. 자, 됐고. 자, 그리고 3D 프린팅 할 때, 3D 프린팅 할 때 재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FDM 방식에는 PLA에서부터 TPU까지의 재료가 있고 SLS, FDM 방식은 뭐다? 고체 방식이다. 고체 방식, 퓨즈 디포징 모델링 방식이죠. FDM 방식은 PLA에서부터 TPU까지가 있고 SLS는 뭐예요? 스테레오 리소그래피 해가지고 액체 방식은 뭐다? SLS 방식이다. 그리고 SLS 방식, 분말 방식에는 이렇게 있는데 고체, 액체, 기체. 고체는 PLA에서부터 TPU가 있고 SLS 액체는 뭐다? 액체는 뭐다? 액체는 요거 SLA 방식은 레이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 굳는 광경화성 플라스틱 수지를 이용하는데 요거는 어떤 재료가 있다? 자외선을 받았을 때 굳는 거랑 가시광선을 받았을 때 굳는 재료가 있다. 분말은 플라스틱, 세라믹, 세라믹은 도자기, 그리고 금속, 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SLS 방식의 특징은 뭐다? 서포트가 필요했다 없다. 필요 없다. 플라스틱과 세라믹 재료를 이용하지 필요 없는데 금속은 뒤틀림 방지를 위해 가지고 서포터를 이용해 준다라는 거.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PLA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PLA는 뭐냐? 폴리에틱 엑시드라 해가지고 폴리 접사,
폴리석산의 성분으로는 재료인데, 요거는 PLA는 어디서 만든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다. 그래서 친환경적인데 특징이 뭐다? 수축이 많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히팅 베드가 필요가 없다. 수축은 뭐냐면 식을 때 막 식을 때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걸 말하죠. 휘는 뭐 이런 거 말하는데 PLA는 수축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특징이 있고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리고 히팅 베드 필요 없고 친환경 물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유해 물질 발생 가능성이 작다라는 좋은 특징이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뭐 표면 거칠기가 상대적으로 거칠고 서포트 제거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PLA 사용할 때 그 3D 프린터 노즐의 온도는 180도에서 230도 요거 이 정도로 설정한다. 자, PLA는 이 정도 정리하고, ABS는 뭐다? ABS. 잠깐만. 목이 너무 아픕니다. 자, ABS는 ABS는 아크릴로 나이트릴, 뷰타다이엔, 스티이렌이라는 세 성분으로 이루어진 플라스틱이고, 요거는 뭐로 만든다? 석유 추출물에서 만들어서 강도랑 내열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가격이 낮아서 사용 범위가 어떻다? 많이 다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되지만 휨이라든지 수축이 있어가지고 히팅 베더를 꼭 써야 됩니다. 히팅 베더를 꼭 써야 된다. 몇도로 80도 이상으로 꼭 해주고 석유 추출물로 물을 녹여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냄새가 어떻게 많이 나서 환기 유의해줘야 된다. 환기 유의해줘야 되고 노즐의 온도는 몇 도? 220에서 250도 사이로 설정해 줍니다. PLA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설정해야 되죠. 요거. 자, 그렇다. 자, 그리고 나일론이 있는데, 나일론은 뭐, 강도 네모성 유연성 등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뭐, 옷, 신발, 등과 같은 의류 소재로 많이 이용하고, 나일론의 특징은 뭐다? 출력 표면이 깨끗한 수축력이 작은 장점이 있다. 나일론은 옷 소재, 출력 표면 깨끗하다. 이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고, 수축 작게 되고, 노즐 온도는 240에서 260도. 요 두 개가 가장 많이 이용해. PLA, ABS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요즘은 학교에서는 PLA가 가장 많이 이용되죠. 왜냐하면 요거 여기서 유해물질이 나온다 해가지고, 학교에서는 이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특징들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시험문제 나오니까. 자, PC는 폴리카보네이트 해가지고 PC는 전기 부품이라든지 일회성 충격에 잘 견뎌가지고 우리 헬멧 같은 거 만들 때 그리고 유리 같은 거 만들 때도 PC 제품 많이 이용합니다. 하는데 요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 많이 나고 노즐 온도를 250에 300 엄청 높여서 이거 녹는 점이 높다. 그리고 히팅 베드도 필요하다. 요 정도 정리하시고 자 PVA 폴리비닐 알코올이라는 제목 그 재료가 있는데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물에 잘 녹는다. 수용성 물질이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요거는 서포터용으로 많이 이용한다. 서포터용 많이 이용하고 노즐 온도는 220도 정도로 한다. 힙스는 하이 임팩트 폴리스티렌이라 해가지고 강도가 뭐다? ABS와 PLA의 중간 강도고 요것도 마찬가지 서포터용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힙스 요거는 뭐에 녹는다? 리모넨이라는 요거 레몬이라든지 귤 껍데기 이런 데서 나오는 천연 물질에서 나오는 리모넨이라는 유기용제가 있는데 여기에 잘 녹아가지고 서포터로 많이 이용한다. 특징이 있다. 그리고 나무 필라멘트는 어떻게 만드냐? 나무를 갈아가지고 나무 가루, 톱밥과 플라스틱을 섞어서 만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요거는 나무 가루가 필라멘트 노즐을 잘 막
막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즐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굵은 걸 많이 이용합니다. 굵은 거 얼만큼 0.5mm 이상 되는 굵은 노즐을 이용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TPM은 썰모 플라스틱 폴리 뭐예요? 썰모 플라스틱 폴리 뭐라고 해요? 이거 썰모 플라스틱 폴리 폴리 우레탄, 유가 빠지네. 유가 빠지네. 폴리우레탄이래가지고, 요거는, 탄성이 높아가지고, 탄성이 필요한 그 제품 출력할 때 많이 이용하고, 탄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어떻다, 비싸다는 특징이 있다. TPO는 뭐다? 폴리우레탄,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이다. 요거는 탄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요 정도 특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 재료는 이 정도 되고, 자, 액체, UV 레진, 열 경화성, 재료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냐면, UV, 자외선 울트라 바이올릿, 자외선 레진, 자외선을 받아서 경화되는 재료가 있는데, UV 레진은 뭐다?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왜 가장 많이 이용된다? 가격이 싸가지고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특징이 뭐다? 정밀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시제품 만들 때 많이 이용되는데 이거는 강도가 어떻다? 플라스틱이라 가지고 강도가 어떻다?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가시광선 레진, 가시광선을 받아서 경화되는 레진은 이거는 이용할 때는 뭐다? 빛 차단 장치가 필요하지만 사용하기가 편하다. 사용하기 편하다라는 특징이 있다. 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됐고, 이러한 광경화성 수지는, 수지는 뭐로 구성되냐면, 광개시제, 단량체, 중량체, 광억제제로 구성이 되는데, 광개시제는 뭐냐면, 단량체, 중량체를 섞어가지고 어떻게, 경화시키는 물질이 뭐다? 광개시제가 되겠다. 광개시제 되겠다. 요 네 가지 물질로, 경화성 수지가 구성이 된다. 알아두시고, 광경화성 수지를 이용해서 출력할 때는 빛의 면상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새로 나온 빛에 의해가지고, 광경화성 수지가 경화돼가지고 출력물이 어떻게 지저분해지는 현상이 뭐다? 빛의 면상이란다.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을 모델링 했는데, 모델링의 오류를 검출하는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냐면, 넵팹, 메시 믹스, 메시 랩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고로, 짧게 정리하면, 메시 믹스는 메시를 부드럽게 하고, 자동으로 오류를 복구해주는, 복구해주는 설정이 있고, 메시를 단순화 감소시킬 수 있는, 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만 하도록 하죠. 나머지 여러분 책 보고 더 추가로 공부하세요. 자, 요정 하시고. 자, 또 3D 프린팅 출력할 때 오류에는 뭐가 있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뭐 오픈 메시, 비 매니폴드 형상, 메시가 떨어져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오픈 메시가 뭐냐면 메시 사이 점, 선, 면 사이 메시 자, 입체를 구성했는데, 오픈메시 뭐냐? 입체를 구성했는데, 메시 사이, 한 면이 비어있는 형상 뭐라고 한다? 오픈메시라고 한다. 이거, 딱 입체를 구성했는데, 구멍이 뻥 뚫려있는 메시가 뭐다? 오픈메시다. 속이 꽉 차있지 않고, 구멍이 뻥 뚫려있는 메시가 뭐다? 오픈메시라고, 요 반대를 뭐라 한다? 클로즈 메시라죠. 메시랍니다. 자, 그리고 비메니 폴드 형상은 뭐냐면,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구조. 왜 모델링이 뭐다? 비매니폴드 형상. 그리고 메시가 떨어져 있는, 메시가 딱 붙어 있어야지 되는데, 떨어져 있는 경우는 뭐다? 오류가 생겨가지고 출력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세 가지가 있고. 자, 3D 모델링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었냐면, 자, 출력료 데이터를 저장했다. 그리고 오류 검사를 딱 하는데, 오류 검사에서 오류가 발생되었다. 발생되면 어떻게? 자동으로 오류 수정이 된다 하면 남은 오류를 확인해보고
내가 남은 오류가 없으면 출력용 데이터로 저장해 가지고 파일을 출력한다. 자, 오류 검사해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바로 출력용 데이터 저장해 가지고 모델링 그 출력하고, 자, 쭉쭉쭉 요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거 요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옵니다. 쭉 요거. 자, 그리고 3D 프린팅 안전교육 원칙에는 뭐가 있다? 일회성 원칙, 자기통제 원칙, 지역특수성 원칙이 있는데, 일회성 원칙이 뭐냐면 일회성 원칙 뭐냐면 안전을 어떻게, 위험을 어떻게 시행착오로 알려고 하면 안 된다. 지식으로 얻어, 위험으로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교육으로 얻어야 한다. 시행착오, 경험으로 위험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뭐다? 일회성 원칙이고, 자기통제 원칙 뭐다? 안전에서 뭐다?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뭐다? 자기통제 원칙이다. 안전교육 목적인 자기통제 능력 향상, 규칙을 지키는 게 목적이다 하는 게 뭐다? 자기통제 원칙이다. 지역 특수성은 뭐다? 안전교육을 어떻게 지역의 여건에 맞게 융통성 있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뭐다? 지역 특수성이다. 안전교육 원칙 세 가지가 있다.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데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 해가지고 MSDS 표지를 꼭 해줘야 된다. 이게 뭐냐면, 자, 3D 프린터 재료에서, 재료는 화학물질로 만들죠. 화학물질의 뭐, 위험성, 화학물질 이해가지고 산업체 직업병을 어떻게 사전에 사전 안내를 하는 게 뭐다? 물질 안전 보관 자료 표지, 표시입니다. 표지인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제품명, 화학물질 명칭, 그리고 함유량, 지급주의, 유해성, 위험성, 물리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정항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자, 요렇게 기술실을 보면 요거 표시되어 있죠. 요거 3D 프린팅 맞는 게 몇 가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또, 자, 3D 프린팅 사용하다가 심정지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뭘 해줘야 된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심정지 환자가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이 얼마다? 50%, 7분 이내 하면 30%, 10분 넘으면 10%, 12분 넘으면 5%로 감소한다 라는 거 있고, 심정지 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내가 목격하면 심정지 환자가 발생되었음을 인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지하면 신고한다. 119에 신고하고, 신고하고 난 즉시 뭘 한다?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언제까지? 119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가 도착하면 제세동 등을 통해가지고 전문소생술을 시행한다 하는데, 요런 과정 쭉 하는데,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요 과정, 요게 쭉 과정인데, 요 과정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환자는 어떻게? 다이할 확률이 높아진다. 요걸, 요 하나라도 빼먹지 말고 그대로 인지하면 신고하고, 그 즉시 신고하고 난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요거 생존사슬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1시간 정리를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기본적인 내용만 쭉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내용, 여러분이 필기시험 문제지 얇은 거를 하나 두꺼운, 필기시험 문제지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껍고 비싼 거 살 필요 없습니다. 얇은 거 어떻게, 얇은 거를 사가지고 반복 공부하는 게 효과가 높고, 또 뭐, 또 반복 공부하고, 틈틈이 뭐, 3D 모델링, 프린팅을 하면서, 연습하면서, 요, 실제로 하면서 얻는 실제 지식도 어떻게 필기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고, 그래서 요것도 연습도 많이 해보고, 또 뭐, 3D 프린팅, 프린터 운영 기능사는 뭐다? 시험 문제가 뭐다? 문제 형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많이 보면서 기출 문제에 따른 걸 공부를 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다. 36문제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운을 빌고, 다들 시험 볼 때 합격하시기를 빌고, 간단히 1시간
지금 15분 정도 됐는데 요 정도로 지금 정리하도록 할게요. 계속 그냥 쭉 해가지고 목이 너무 아프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사랑해요. 뿅 하겠습니다. 뿅.